키가 좀 작다 보니까 체급은 높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키에서 그래도 잘 만들었고 특히 하체 분리도라든가 2012년이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어. 너무 이게 어깨도 좁았고 완전 진화 전 캡틴 아메리칸데 소위 말하는 멸치였어. 원래 저희 어차피 진티피에서 하던 그런 루틴도 비슷해. 그대로 풀업이랑 덤벨로를 메인으로 하고 저희가 심지피엔 레플다운이 없었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좀 아쉬웠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마지막. 근데 이제 레플다운 오늘 또 하는 걸로 해. 저희 심지피 루틴 들어갑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있어. 3 7 8 9 임윤석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현 선수님의 제자이자 IR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윤석이라고 합니다. 요새 제가 제 회원님들을 자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시험 기간이었죠. 네, 아직 대학생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그죠? 계란 한 판입니다. 윤석 씨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도 해드리고 또 채널 홍보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할 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약대생이잖아요. 네, 이제 5학년 다니고 있고 네. 아직 졸업까지는 1년 정도 넘게 남았습니다. 원래 경찰대 졸업하고 경찰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약대를 다시 재입학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좀 주체적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약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뭐랄까요, 그 조직에 그냥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해서 좀 재밌게 살아보자 해서 약대도 도전하게 됐고 보디빌딩도 지금 하고 있고 대회도 계속 도전 중이고 유튜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찰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시 입학을 해서 거기다 또 보디빌딩까지 하고 있어요. 운동을 혼자 시작한 지도 꽤 됐다고 들었어요. 유도를 대학에서 들어와서 21살 때부터 시작했고 보조적으로 뭐 프리웨이트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치면 운동 경력이 10년 정도 됩니다. 3대가 많이 낮아요. 좀 관절이 약한 편이라서 중량을 많이 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대에서 최대한 볼륨을 많이 뽑자 이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볼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기자 그냥 그 생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총 운동 경력은 10년이지만 내가 이제 보디빌딩에 좀 걸맞게 운동해야겠다라는 기간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한 거는 공부도 하고 뭐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약대 들어와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이제 막 사실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뭔가 대회는 단계죠. 3년이면 대회도 경력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체급은 높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키에서 그래도 잘 만들었고 특히 하체 분리도라든가 등 이런 쪽이 굉장히 강점이더라고요. 하체 운동이랑 등 운동을 뭘로 중점적으로 했는지. 스쿼트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풀스쿼트로 항상 선수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등은 무조건 턱걸이를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덤벨로우랑 턱걸이 메인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짐TP에서 레슨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짐TP에는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동했었고 근데 저는 좀 등이 좀 아쉬웠었는데 윤석 씨는 등을 잘 발달시켜 나가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못한 걸로. 아마 제가 코칭한 분들 중에서 제일 청출어람. 왜냐면 트레이닝 자격증이 웬만한 트레이너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사실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국내 스포츠 영양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NSCA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 있고 현재는 NSCA CSCS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저도 없는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경찰대 갔죠? 또 약대 가야 되지. 공부. 공부하는 만큼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문무를 겸비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 많이 받았어. 회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 선천적으로 팔이 굉장히 얇습니다. 뼈대도 얇고 이래서 보완 중인데 이게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팔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원래 3분할을 제가 했었는데요. 팔을 보통 뭐 가슴이나 등 할 때 넣어서 했었는데 지금 아예 따로 빼서 팔만 집중해서 뭐 슈퍼세트나 컴파운드로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약처에서 국이 의약품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7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요 업무는 불법 약물 근절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이 안티도핑을 지향하는 만큼 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012년이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너무 이게 어깨도 좁았고 완전 진화 전 캡틴 아메리카인데? 소위 말하는 멸치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었었어요. 경찰 근무하면서. 오, 이때도 이미 하체랑 이런 데 다 있네. 근데 지금 몸이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미스터 고대라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발전했다. 그때부터 이제 거의 보디빌딩을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는 네. 거고요. 체중이 이때 얼마였어요? 61? 61kg. 그 정도 됐었어요. 아, 키는 어느 정도였어요? 65, 66. 65, 65. 65에서 66. 작년에 또 저희가 대회를 원래 나가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대회가 취소돼서 못 나갔잖아요. 대회 직전에 이제 찍었던 네. 사진입니다. 그때도 저는 되게 클래식 피지크 오 이거 입상 굉장히 유력하다 흥분하고 있었는데 대회가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상반기에 나가게 됐죠. 짐TP 처음 와서 선수님 뵙고 그때 스쿼트 자세 교정 받았거든요. 그냥 뭐 PT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체하면서 하체 정말 좋아졌고 그리고 선수님이랑 코칭 받으면서 등이 정말 좋아졌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영업한 것도 절대 아니고 스쿼트 자세를 그냥 살짝 봐드렸어. 그러고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보중량을 좋아해서 맞아. 네, 맞아. 엄청 무겁게 했어. 가동 범위도 안 나오는데 보중량 하고 그랬었는데 중량을 내리고 가동 범위 올리고 하니까 훨씬 좋아졌었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정도에 선수님 뵙고요. 그때부터 다음 연도까지 해서 계속 코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에 띄게 발전했었습니다, 저는. 이러니까 내 홍보 같은데? 팩트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좋아졌고 사진상으로도 보이고 이번 대회 때 이제 사진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 후면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후면 사슬 전체적으로 햄스트링, 둔근, 광배는 뭐 워낙에 기본이 좋았었기 때문에 더 완성도를 더 한 거죠. 네. 포증도 연습 많이 해가지고 대회 때 진짜 아주 멋있었습니다. 순위가 쭉쭉 올라갈 때 센터 가까이 막 쓸 때 막 저도 짜릿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변천사랑 뭐 이런 거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운동 외적이랑 운동 관련된 거 이렇게 하나씩만 더 마지막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절하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게 되고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면 항상 그렇듯이 노력은 그렇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시면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 아, 제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피크위크 전략이라고 정말 논문 여러 개 읽고 제가 또 적용해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셔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키 작은 게 보디빌딩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감사하도 항상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채울 수 있었고 비교적 저중량으로도 몸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체구가 작고 키 작으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운동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20살 때부터 약간 겉멋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데드리프트를 그때 한 140, 150까지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염증을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로 무게만 올리다 보니까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지금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세를 먼저 잡으시고 가동 범위 늘리시고 중량은 최대한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요새 스트렝스 훈련이나 뭐 리프팅이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좀 많이 빨리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항상 레슨 하면서도 좀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